1960년 봄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부산과 대구를 뒤덮었고 이 불공정한 투표는 곧 전국적인 분노로 번져나갔습니다. 4월이 밝아오자 이 분노의 불길은 드디어 서울에도 상륙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은 부당한 선거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4월 11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김주열군의 시신이 마산항 부두에서 발견되자 전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대학생들을 거리로 이끌었고 서울 시내 대학들은 21일을 거사일로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누구보다 앞장서려 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4월 16일 신입생 환영회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회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내에서 몰래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캠퍼스 안에는 이미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움직임은 세심하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환영회를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4월 18일 인천 동상 앞으로 라는 신호가 울려 퍼지자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민주역정 몰아내자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평로를 따라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하며 재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함성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시작된 행진은 곧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의 공봉에 맞아 쓰러지는 학생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응원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유진호 고려대 총장과 이철승 의원 등과의 면담 후 학생들은 일단 저녁에 집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갑자기 시청 쪽으로 방향을 튼 순간 평화의 기대는 차갑게 깨졌습니다. 청계사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도안의 대한방공 청년단과 동대문파 소속 정치 깡패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몇 명의 기자들이 처참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깡패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고려대생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깡패들보다 더 강인한 면모를 보였고 거리에서의 대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소규모 충돌은 저녁에 이르러 대규모 충돌로 변했습니다. 깡패들의 계획적인 습격과 고려대생들의 용감한 저항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고려대학교 공수도부의 부장주석화는 고대 죽었느냐, 공격 개신 라고 외치며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반격은 깡패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고 깡패들은 나오라 는 구호를 외치며 부상을 입고도 학교로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습격의 뒤에는 동대문파의 이마수와 신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이후 체포되어 형량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조간신문에는 학생들이 깡패에게 구타당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은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학문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고 대학생은 사회의 엘리트로 여겨졌고 그들에 대한 폭력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